자,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1650억 도르트문트 스쿼드인데요. 도르트문트는 분데스리가 상위권 팀으로 과거에 이영표, 박주호, 지동원 선수가 진출한 팀인데 올 시즌은 홀란드 대체자로 왔던 얄레르가 고환 종양으로 결장을 하고 또 대체자로 온 모데스테가 상당히 못하고 있어서 시작이 안 좋은데요. 불문은 꾸준하게 토츠와 특수 시즌이 잘 나오는 편이라서 요번에 22 토츠도 미페 선수가 3명이 출시를 했고 일단 이 팀에서 사용할 22 토츠 선수는 총 4명입니다. 오늘 메인인 22 토츠 마르코 로이스인데요. 저번 시즌 29경기 9골 12어시를 한 도르트문트 캡틴 선수인데 20 토츠 이후로 오랜만에 출시를 했는데 다른 시즌에 비해 특성이 많이 사라지고 능력치도 많이 오른 편인데요. 이 선수는 워낙 호불호가 좀 있는 선수라 좋을지는 사용해봐야 알 것 같고요. 대부분 능력치는 120대를 찍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이게 무려 590억이다. 다음은 22 토츠 벨링엄 선수인데요. 저번 시즌 32경기 3골 8어시를 한 중앙 미드필더 선수인데 벨링엄은 워낙 보급편 시즌들이 많이 나온 편인데 크게 달라진 점은 능력치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편이라서 NG나 챔스 시즌 고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22 토츠 슐루터베크 선수인데요. 저번 시즌 32경기 4골 1어시를 한 득점력이 좋은 수비수인데 올 시즌 도르트문트가 크게 달라진 점이 수비수를 크게 2명을 영입했는데 슐루터베크와 줄레 선수죠. 키가 190의 장신 선수다 보니 민첩성은 조금 낮은 편이에요. 솔직히 좀 아슬아슬하게 10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가속력도 생각보다 느린 편이라서 저는 이런 능력치를 좀 안 좋아하거든요. 속력이 높고 가속력이 낮은 능력치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능력치는 대부분 가속력 빼고 민첩성 빼고는 대부분 110 후반대는 넘기네요. 과연 성능이 나올지 일단 써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22 토츠 니콜라스 줄레 선수인데요. 저번 시즌 28경기 1골 2어시를 한 수비수 선수인데 줄레는 워낙 미넨에서 꾸준하게 잘해서 시즌들이 풍부한 편인데 토츠는 요번에 22 토츠가 처음이에요. 난 줄레가 좀 그래도 토츠 있을 줄 알았는데 토츠가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 능력치는 가장 높고 비교해보시면 특성은 긴 패스밖에 없어요. BTB는 그래도 뭐 스피드하고 좀 쓸만한 게 있는데 이 선수도 슬로터보다 키가 크고 건장이다 보니 체감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능력치는 확실히 가속력하고 민첩성이 낮아요. 이 선수도 인게임에서 어떨지는 써보도록 하고요. 좀 많이 기대는 안 돼요. 일단 주인분이 속공 조합으로 좀 맞추셔서 스피드 있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22 토츠 도르트문트 선수들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뭐지? 와, 괜히 진짜 쓰레기인데? 오, 로이스 뭐야? 와, 우리 캔! 아, 진짜 슈퍼 조금 진짜 느려 터졌다, 진짜. 오, 아데미! 아, 아까워요. 오, 리켄! 오, 이걸 넣네? 로이스가 좀처럼 기회가 안 오네. 슈루터는 내가 봤을 땐 진짜 안 터졌다. 봐봐, 줄레는 뭔가 하거든? 근데 슈루터는 하는 게 없어. 사람들 있는 쪽으로 날려야 되는 거. 오, 아데미. 아, 루이스. 스펙킬. 오, 리켄.
아씨 생각이 좀 많았다. 이런 거만 딱 되면 어느 정도 좋은데. 저기 로이스 안 보인 지 꽤 됐는데. 제발. 와, 진짜 반대사륵발. 야, 7번 찼어. 7번 차서 하나도 안 들어갔어. 오. 아까 넣었으면 됐잖아, 이 새끼야. 오, 리켄. 이것도 막 반칙이라고. 그냥 어떻게 능력 반대사라는 막으면서 LT 반대사라는 못 막는 이유인데. 그래서 매니에 써야 되는데, 쟤야. 분명히 30번이나 약간 뜨거운. 우와, 뭐야. 들어갔어? 아, 네이밍. 쭈빼기. 어우, 진짜. 아자를 어디 가서 발론도로 받는 소리 쳐하고 자. 자, 1650억 도르트문트 스쿼드였는데요. 일단 팀 밸런스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선수들을 안 쓰고 하기에는 조금 좀 까다로운 팀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고요. 일단 정통 스트라이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리킨도 있긴 한데 페리시치가 헤딩이 쓸만해서 페리시치를 중앙에 받긴 했는데, 정통 이제 모데스데나 홀란드 얄레르 같은 정통 스트라이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안 굴려갔어요. 공격은 공격대로 그냥 거의 그냥 카운터 공격 빼고는 거의 굴려가진 않았고. 그리고 이 팀이 무엇보다 단점이 패스픽이 진짜 심해요. 몸싸움도 안 되는데 패스를 그냥 원투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패스픽도 심하고, 넘어져도 반칙을 많이 못 얻어내니까 그만큼 역으로 카운터 당한 게 많았거든요. 일단 오늘 메인인 22토츠, 솔직히 로이스나 벨리엄은 얘기를 안 할게요. 얘네는 어차피 지금 문제가 팀이 받쳐주질 못해요. 지금 스트라이커도 그렇고 중미가 매니에나 약간 듬직한 애가 가야 되는데, 그냥 개개인 능력은 나와요. 개개인 능력 나오고, 솔직히 얘네를 뭐 평가하기에는 지금 팀이 저는 잘 못 쓰겠어가지고 그건 제외하고, 이제 돌문 수비수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슈로트베크가 왜 벤치로 갔냐면 얘가 가장 트롤이에요. 역동작 오지고 발밑 수비가 진짜 안 좋고 스피드 그냥 느려요. 그냥 대놓고 뚫리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쓰고 싶어요. 그냥 엔레잔 센터백 받는 게 제일 편해요. 진짜 돌문 수비수가 뭐 후메스 말고 쓸 선수가 나왔다? 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칸지나 기존 선수를 쓰는 게 나은 것 같고, 솔직히 이 금액대 가성비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니콜라스 질레인데 그나마 좀 쓸만했던 것 같아요. 질레가 그나마 슈르트베르크 말고 전진이나 이제 등지기 조금 따라잡으려만 하는 것도 보였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안 잡혀요. 지금 질레도 대놓고 W 찌르면 못 잡는 게 좀 많아가지고, 도르트문트가 애초에 수비 밸런스 잡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냥 메니에나 하킴이 그런 거 쓰고 싶어요. 약간 얄레를 그냥 무지성 크로스 플레이나 약간 중미에서도 이제 뭐 중거리를 때려야 되는데, 벨리움 하면 커트를 잘하는데 그런 찬스가 너무 안 나오고, 피쉬 체크 중거리 쳐려고 했는데 하늘을 뻥뻥 차고, 그런 게 안 되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팀. 여러모로 저는 도르트문트를 못 쓰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웠고요. 일단 주인분 잘 썼고요. 1650억 도르트문트 스쿼드였습니다.
다네.